예측한 것진 못해 컴버스터 날아봐 달려봐 스피너 돌려봐 세상을 바꿔 스탑 비너 우리가 누구 헬로 컴온 우리가 누구 헬로 섬에 있다는 전설의 거인상 그리고 섬에 돌을 훔치는 이상한 아저씨 누나 위기의 순간 거인상이 진짜로 나타났어 거인상은 자기가 필요하면 또 오겠대 마치 갑옷 같은 친구가 또 생겼네 갑옷! 거인상을 부탁해! 먹개비를 잡아줘! 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만 싸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너 잊었어? 엄마가 오늘부터 푸드트럭 사업한다고 했잖아 네 도시락 싸고 나머지는 다 푸드트럭에서 팔 거야 아차차 깜빡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좋아 시작해볼까? 아자 아자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와. 네, 엄마도 햄버거 많이 파세요. 당연하지. 몽땅 다 팔고 올 테니까 이따 보자. 하나. 너희들 언제 왔어? 이 냄새는 햄버거? 우와. 내 코는 인공지능 AI 코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맞춰봐.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파는 치즈 김밥 냄새잖아. 수지는 유부초밥과 샌드위치. 오, 황장군! 인공지능 AI 코로 인정! 이 정도야. 자, 난 갈비와 스테이크 싸왔지롱. 냄새 맡느라 힘을 썼더니 배가 고프네. 얘들아, 우리 먹고 나서 놀면 안 될까? 벌써? 안 돼. 좀 있으면 사람들 몰려온단 말이야. 자, 놀이기구 타러 가자. 사람들이 즐거워한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나와라, 먹개비. 저 놀이공원에 가면 먹을 게 잔뜩 있지. 다 네 거니까 실컷 먹어. 이야, 정말 고마워. 부탁해, 먹개비야.
양 스테이크!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럼 내 햄버거 같이 먹자. 많이 싸웠거든. 내 유부초밥도 먹어. 나도 김밥 엄청 많이 싸왔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쩐지 가방이 가볍더라. 내 김밥. 이건 분명히 도시락 도둑 짓이야. 아직 도시락 냄새가 나. 그래, 장군이 인공지능 코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김밥 냄새다. 김밥은 김밥인데 내 김밥이 아닌 걸. 배고파서 이젠 못 찾겠어. 너희 먹을 거 없니? 아하! 너희 햄버거 먹을래? 엄마가 이 근처에서 햄버거 푸드트럭 하시거든. 야! 차탄!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빨리 가자! 아주머니! 햄버거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저희도요! 너희 왔구나. 그런데 어떡하니? 햄버거가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좋기라도 하게. 잠깐 자리 비웠더니 재료가 전부 사라졌어. 네? 이거 혹시 도시락 도둑이? 도시락 도둑? 네! 그 도둑이 저희 도시락을 몽땅 훔쳐먹었거든요. 엄마가 탐정 자격증을 살려서 범인을 잡아줄게. 얘들아, 가자! 저도 제 코로 도와드릴게요! 뭔가 수상한데? 그렇다면... 엄마! 저 화장실 갔다가 바로 따라갈게요! 럭키 펀치! 오늘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누군가 먹을 걸 계속 훔쳐먹고 있어. 더 말썽 부리기 전에 좀 잡아줘. 알겠습니다. 감시 카메라 작동합니다.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건 도깨비? 맞아요. 먹는 욕심이 많은 먹깨비입니다. 일단 녀석을 먹을 걸로 유인하겠습니다. 미쳤다! 나 한 입만! 걸려들었다. 럭키 펀치 가속! 이게 먹고 싶나요? 딱 한 입만. 그럼 어디 한번 뺏어 보시지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야, 더 없어? 나 배고프단 말이야. 쓰러진 척하더니 우릴 속여!
도깨비 방망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도깨비 방망이? 그건 바로 이겁니다. 럭키 펀치 도깨비 플러스! 어? 저게 뭐야? 우리는 럭키 펀치 도깨비! 먹는 걸 원하신다면! 먹을 건 나와라! 뚝딱! 아, 햄버거 짠!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 좋아. 그 햄버거에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왕창 들었거든! 물이 필요하다면 물 넣어라! 뚝딱! 어라! 그거 막 마시면 안 되는데! 또 왜? 그건 세상에서 제일 신 레몬즙과 식초를 넣은 물이거든! 하지만 건강에는 아주 좋아! 나 환하게 했겠다! 너무 지독해서 뭐가 마음이 들 것 같아! 아무거나 먹더니 뱃속이 완전히 쓰레기장이네! 더러운 가스를 없애려면 방법은 하나! 가스는 물 만나면 터지는 법! 개미불 공격! 그런데 럭키 펀치 도깨비였어? 아, 이런, 들켰다. 그렇다면 사라져라, 뚝딱! 어? 럭키 펀치 어디 갔어? 이야, 진짜 도깨비 같네. 그래도 덕분에 사건 해결! 이야, 무인 전기 비행기가 나왔다. 슈퍼 울트라 건전지로 지구를 한 바퀴 돌 거래. 근데 이상한 누나들이 또 나타났지 뭐야. 전기 비행기를 순순히 내줄 수야 없지. 으악! 누나들이 이번엔 정말 끈질기네. 갑옷, 전기 비행기를 구하고 싶어. 전기 비행기의 세계 일주를 위해 우리가 간다.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 날아라 전기 비행기.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갑옷.